안녕하세요, 별린이 친구들.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인생편 5권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데요. 5권 주제는요, 바로 희망, 호프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죠? 근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자, 앞으로 이 들려드릴 이야기 속 위인들은요, 처음엔 여러분들처럼 아마도 그 작은 꿈을 가지고 있었겠죠? 근데 그 꿈이 희망이 되어가지고 자신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역사 속 그 인물들을 만나러 가보시죠. 세 번째 시간, 문학과 학문을 통해 희망을 전파하고자 했던 최치원입니다. 신라 사람도 외국으로 유학을 갔다고요?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 중에는요, 해외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사실 이 당시에 보통 해외 유학 장소는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이 중국이 선진 문물과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발전된 나라였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요? 그 해골물 이야기. 네, 그 해골물 이야기 때 나왔던 그 분들 누굽니까? 원효대사, 원효대사 뭐 이런 분들. 이 원효대사도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려다가 해골물 마시고 깨달았노라 라고 했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이 최치원이 살던 시대는요, 중국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 역시 당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이 당나라에는요, 이 외국인들을 위한 특별한 과거 시험인 빈공과가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 빈공과에 합격한 사람은요, 신라에 돌아와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나 해외 유학파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많은 육두품 출신들이 이 시험을 보러 간 겁니다. 최치원이 중국에 있을 때 황소가 반란을 일으켰다고요? 자, 여러분들, 황소는요, 뭐, 이 황소 아니에요. 네,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자, 이 황소는 소금 장수였습니다. 중국 당나라에서는요, 세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소금을 나라에서만 팔 수 있도록 했거든요. 자, 이때 이제 뭐 나라에서 세금이 많이 필요했나 봐요. 그러니까 소금 값을 올렸겠지. 소금은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소금 값이 올라갔어. 비싸. 백성들 불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황소가 이때 국가 몰래 불법으로 이 소금을 팔았던 거죠. 아, 당시 나라에서는요, 바로 이런 황소 같은 이런 소금 밀매에 대한 아주 얘는 단속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소가 못 사겠다 라고 해서 막 세력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때 신라 사람 최치원 빈공과에 급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급제를 좀 하고 좀 이렇게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어이 황소가 이게 또 난을 일으켰네. 아, 이 나라가 불안정하니까 새로운 관리를 뽑을 일도 없어졌고, 아, 막 이러니까 외국 유학생이었던 최치원이 이런 기회를 얻기가 어려웠겠죠. 그냥 불똥이 튄 거야, 최치원한테. 근데 다행인데 이 최치원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좋은 추천이 들어와요. 고병이라는 군대 사령관 밑에서 글 쓰는 일을 맡게 된 겁니다. 자, 이때 바로 최치원이 반란을 일으킨 황소를 꾸짖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 황소가 이 정복했던 지역에 쫙 퍼뜨리는데 그 글이 그 유명한 도! 황소! 경문입니다. 황소가 이걸 읽었나 봐. 이걸 읽다가 하고 놀라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이 최치원의 글의 영향력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꿰뚫어 보았기에 황소는 싸울 의욕을 잃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난을 일으킨 이 황소를 물리친 건 바로 칼이 아니라 최치원의 도황소 경문이라는 글이다! 라고 하면서 이 최치원을 칭송했다고 하죠. 최치원이 신라를 위해 내놓은 개혁안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자, 이렇게 똑똑한 최치원. 자, 이제 드디어 귀국을 합니다.
아, 이제 귀국을 했는데 신라도 역시 말이 아니야 지금. 그래서 이 최치원이 당시 왕이었던 진성여왕한테 이거 나라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라고 이 시무책을 올렸죠. 근데 이게 시무책이 정확한 내용이 지금 없어가지고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신라 사회의 어떤 그 발전을 막는 그 골품제를 비판을 하고 신라의 그 혼란을 해결할 방법을 제안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 이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신라 땅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최치원의 어떤 그런 고민 이런 게 담뿍 담겨 있었을 겁니다. 이때 이 진성여왕은 최치원의 시무책을 딱 보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이거 좋은데?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최치원을 육두품 신분으로는 오를 수 있는 최고 관직 아찬으로 임명하고요. 그가 올린 이 제안대로 계약을 추진하려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신라의 귀족들이 최치원을 무시하면서 아웃! 네, 큰 일을 맡겨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잃을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 최치원의 계약을 무시했던 겁니다. 최치원이 나중에 신선이 되었다고요? 사실 뭐 최치원은 이제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신선이 됐으면 나는 신선의 자손인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의 그 오랜 문제점을 고친다? 이거는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게 바로 이렇게 개혁입니다. 근데 최치원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권력조차 주질 않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그 차별적 신분제도인 골품제 하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최치원은 자신이 그 품은 그 희망, 그 희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을 한 거죠. 결국 최치원은요, 관직을 버리고 세상 일에서 떠나 숨어 살게 됩니다. 고려시대에 기록된 책에는요, 최치원이 머물던 집에 신발 등이 그대로 남아있는 채로 그의 흔적만 사라졌다 라는 이야기가 실려 있죠. 갑작스레 이렇게 사라지다 보니까 최치원이 신선이 되었다 라는 어떤 전설적 이야기가 퍼져나간 겁니다. 지금도요 전국 곳곳에는요 이 최치원 글 잘 쓰는 최치원이 쓴 글귀가 여기저기 남아 있습니다. 과연 최치원은 인간 세상을 떠나 신선이 된 것일까요? 나는 그럼 신선의 자손이 되는 걸까요? 만약 신라가 낡은 신분 제도 이 골품 제도와 그런 귀족들의 어떤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면 신라 천년 역사보다 훨씬 더 길게 오랫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는 신라 공화국에 살 수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최치원 역시 마음껏 이렇게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펼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 신라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이 희망을 펼칠 수 없는 사회가 얼마나 답답한 사회인지 얼마나 막혀있는 사회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훨씬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정말 그 희망을 품는 것 그리고 그 여러분들의 희망을 우리 사회가 안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최치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희망 많이 가지세요. 자 지금까지 이런 위인들의 인생을 통해서 희망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루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도 역시 멋진 일을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자신감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으면요 여러분 모두가 그 자신만의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맞다. 최태성의 초등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